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고 혹은 직장인 돼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거북목, 이게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 시대에는 거북목이라는 term 자체가 쉽게 들을 수 있는 term이 아니었어요. 생활 습관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 컴퓨터가 발달함에 따라 게임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활이 뛰놀면서 이제 몸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롤을 하면서 공부를 더 하면서 운동도 안 하면서 점점 고개가 책에 다가가고 점점 고개가 모니터에 다가가고 야근, 뭐 잔업, 모니터 보느랴, 서류 작성하느랴 운동 부족에 일어나는 그런 거북목이 생깁니다. 하지만 저희는 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동에 좀 더 포커싱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벤치프레스가 과연 거북목과 관계가 있을까요? 어깨를 많이 다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나 벤치프레스나 딥스 하시는 분들. 물론 자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한 욕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등 운동의 부재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벤치프레스만 주구장창 하면 충분히 수축을 해서 말 그대로 수축을 이렇게 한 데서 잡아당겨보세요. 혹은 근막 스트레칭을 안 해준다면 그 후에 굽은 어깨나 그것 때문에 거북목이 된다. 맞는 얘기겠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주구장창 하더라도 등도 주구장창 하면 거북목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진 않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등 운동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주신다면 거북목을 만드는 체형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헬스장 가면은 뭐 케이블 있잖아요. 로프 케이블 같은 거 있으시고 아니면 뭐 집에 이런 고무줄도 되시고요.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운동인데 이 페이스풀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게 잡으시는 방법은 좋진 않아요. 엄지가 제 얼굴에 있는 방향을 선택하셔서 팔을 벌리시고 그대로 제 눈썹 위 기준으로 고무줄이 올라가게 당겨주시면 돼요. 팔꿈치가 제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게 해서 이두갭을 방해할 거예요. 이렇게 당기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당기시면 아시겠지만 이두근의 갭이 너무 커요. 하지만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두 운동보다는 뒤에 후면 삼각근과 더불어서 하부 승모근이 발달합니다. 재활 운동에서는 특히나 목과 요추 관련된 것은 반드시 척추와 경추 중립되셔야 돼요. 페이스풀 하실 때에 고개를 먼저 내밀면서 하시는 운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고개를 중립하시고 페이스풀로 두 번째 운동 누우신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내미시고 잡을 수 있는 막대기가 있으시면 더욱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손 따로 하시면 무방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 들어주셔서 척추기립근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고개와 가슴을 들고 그대로 이 손이 내 어깨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견갑골을 하강 시키시면서 강한 후인으로 더불어 당겨주시고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제 어깨보다 높이 올리신 상태에서 끝날 때도 높이 올리시면 돼요. 좀 Y 레이즈 하실 때도 어깨의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깨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어깨 가동 범위부터 먼저 하시고 올리셔서 10초 버티시고 당기시고 내리시고 쉬시고 다시 10초 버티시고 당기시고 내리시고 하셔서 총 3세트 10회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세 번째는요,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이에요. 흉근 스트레칭이에요. 자리에 뭐 앉으셔도 되고요. 앉아서 해볼게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업업업 해서 하늘 가장 높게 달 정도로 팔을 높여주세요. 하시고 내려주시고 다시요. 마시고자 하고 하늘 높이 쳐다보세요. 자, 이러한 스트레칭은 항상 하셔도 됩니다. 심심할 때, 틈만 날 때. 거북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세, 불균형한 자세와 더불어서 욕심, 흉근을 더 많이 하겠다 혹은 부재한 운동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신드롬이에요.
근데 그 신주함을 여러분들 벗어나고 싶으시면 원인부터 찾으세요. 운동도 안 해요. 근데 거북목이 찾아왔어요. 자세 문제죠. 자세는 괜찮은데 거북목이 찾아왔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등 운동의 부재라든지 혹은 말 그대로 등 운동도 하지만 흉근의 운동이 더 월등히 많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직장인에게 도움될 수 있는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다음 편에는 굽은 어깨 그리고 뭐 일자목 더불어서 직장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러저러한 신주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이제 일하시는데 너무 에어컨만 쐬고 하지 마시고요. 나가서 운동하시는데 좀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운동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아프지 않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쉽고 재밌게 운동하자 마랑이었습니다. No bar.